이번 시간은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에 자 벽돌 쌓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기본 쌓기는 자 이겁니다. 벽돌의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입니다. 벽돌의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쌓기.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나오죠. 벽면을 바라다 봤을 때 길이면이 보이느냐 마구리면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쌓기는 1번에 영식 쌓기하고 2번에 하란식 쌓기를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72페이지 자 벽돌 쌓기의 주의사항을 보십시오. 2번을 보시면 벽돌 쌓기 주의사항 중에 2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에 쌓기 정한 바가 없을 때, 규정이 없을 때는 영식 쌓기 또는 무슨 쌓기? 하란식 쌓기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둘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 학습을 조금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 차이점은 이거예요. 영식 잉글리시 본드, 영식 쌓기하고 네덜란드 하란식 쌓기. 자,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네덜란드에서 쌓은 거예요. 둘 다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식 쌓기는 이거 이렇게 쌓은 건데 한 켠은 길이 쌓기, 그 다음 켠은 마구리쇠 번갈아서 계속 쌓았어요. 보통 벽돌을 헤아릴 때 한 켜, 두 켜, 세 켜, 켜로 헤아립니다. 벽돌은 단으로 헤아리지 않고 켜로 헤아립니다. 그러면 한 켠은 이렇게 길이가 보이도록 쌓습니다. 한 켠은 길이 쌓기를 했어요. 길이면이 보이도록 길이 쌓기 켜로 나가고 길이 쌓기 켜가 있고요. 그 다음 켠은 무엇이냐 마구리 쌓기를 했어요. 이제 마구리가 보이도록 그러면 길이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갈까 아닙니까? 길이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갈까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쌓는데 마구리 쌓기로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통줄눈이 생겨요. 그럼 아까 벽돌벽은 통줄눈 생기게 쌓았겠습니까? 막힌 줄로 쌓았겠어요? 막힌 줄로 시공하라겠죠. 그래서 요 절반만큼 이동해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를 다른 거 넣고 여기 이동해서 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동해서 쌓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면 통줄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구리 쌓기 캐서 두 번째 모서리에서 두 번째 벽돌을 가지고 여기를 다른 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건가 이거죠? 여기에. 자 여기에 이 벽돌을 사용해 준 겁니다. 반절 또는 2호토막을 OR 2호토막을 사용한 거예요. 토막벽돌 반절은 이걸 반절이라고 해. 벽돌이 있을 때 길이 방향으로 절반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 반절인데 요 절반만큼 이동해서 사죠. 공간을 버렸죠. 여기다 반절이 하나 딱 들어간 맞아. 정확히. 그런데 반절을 안 쓰고 싶다. 그러면 2호토막을 쓰면 되는 거예요. 2호토막은 토막이란 건 길이의 직각으로 자를 때 토막이라 하죠. 나무를 토막 낸다 하죠. 나무를 토막 낸다 합니까? 절단 낸다 해요. 토막 내죠.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 토막이 2호 토막이에요. 그러면 0.25잖아. 맞죠? 우리가 0.25, 25%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오토막이라고 취한 거야. 그럼 이오토막은 여기 두장더 가요. 조이치에 두장더 가면 되고 반절은 하나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오토막과 반절을 사용한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통줄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얘가 체온, 아, 저 뚫어두면 돼, 안 돼요? 뚫어줄까요? 벽에다가 구멍 뻥 해놓을까? 오늘 바람 불때싹 시원하겠죠? 뚫어줘가 뭐 하려고 해? 공기. 이 통줄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방지를 위해서 이 반전 이오토막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통줄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영식 쌓기. 그러면 하란식 쌓기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켜는 길이, 한 켜는 마구리 똑같이 번갈아서 계속 쌓으면 돼요. 요걸 반복해서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식 쌓기는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안 줬어요. 마구리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길이 쌓기 켜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쌓아버리면 여기 통줄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 모서리에다가 요걸 칠오토막 쓴 거예요. 칠오토막은 4분의 3토막을 칠오토막이라고 해요. 4분의 3토막.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이 쌓기로 간 거예요. 이렇게 길이 쌓기로 가면 통줄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얘는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거예요. 영식은 마구리 쌓기에서 변화를 줬는데 얘는 길이 쌓기에 변화를 준 것을 우리가 하란식 쌓기, 네덜란드 쌓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특징이 영식 쌓기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은 얘예요. 가장 이 튼튼한 쌓기 방식은 얘고요. 그런데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얘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이 하란식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봤다시피 어떤 규정이 없으면 무슨 쌓기로 한다?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한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여야 하란식 쌓기로 합니다. 여기 속도가 빨라요. 얘가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영식 쌓기 할때 반전이 이오토막 정확히 잘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 칠오토막은 현장에서 조적공이 잘라요. 그냥 딱 온장 갖다 주면요, 끝에 가서 흙손으로 탁 쳐게 갖다 놓습니다. 거의 잘 맞아요. 그런데 잘못 잘랐다 관계없어요. 8알이 남네, 맞죠? 2알만 잘려나가네. 그럼 한번더쳐 흙손으로. 많이 잘려나갔네. 3알이 잘려, 7알밖에 없죠? 그럼 그거 쓰고 모르타로 다 채워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 니 칠오토막 쓰라 했지. 꼭 칠오토막 안 써, 현장에서는. 그래서 공사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빠른 걸 좋아합니까? 느린 걸 좋아해요? 빠른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할 거, 성적은 빨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려야 돼. 성적은 빨리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극소수만 빨리 나오고 나머지는 서서히 나옵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너무 빠르게. 야, 나는 한 바퀴 도니까 야, 난 공부가 다돼 있어. 아닙니다. 극소수는 빨리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좀 싫어하죠? 맞죠?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그러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옆에서. 맞죠? 천천히 하시고, 그다음 63페이지 보면, 자, 밑에 사진이 이게 난간벽에 구멍 뚫어서 쌓았어요. 그 십자형 구멍. 이게 영농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간벽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에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쌓은 거예요. 일반 벽은 이거 하면 안 돼. 우리도 봐요. 구멍 아무 데나 안 뚫죠. 요런 데 뚫죠. 요런데? 이런데 뚫으면 큰일 나. 아, 나는, 이거 배를 좀 시원하게 해서 구멍 뚫어 놓으면 안 돼요.
일반 벽에는 절대 뚫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어디다? 난간벽이나 담장. 이거는 일반 벽하고 관계없죠? 맞죠? 이런 데만 구멍 뚫는 거예요. 장식적 역할을 해서. 그래서 얘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농사는. 영식이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영식 쌓기죠? 영농 쌓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얘가 옛날에 어디에 쓰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를 붉은 벽돌 가지고 담장을 쌓은 경우가 있어요. 맞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이상하게 자주 봤는데 옛날에 벽돌 가지고 담장을 쌓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쁘장하게. 그때 이렇게 구멍을 내서 쌌어요. 근데 그때는 십자형 구멍만 꼭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도 구멍 내고 여러 가지 구멍으로 내서 쌓았어요. 하여튼 구멍 내서 쌓으면 무슨 쌓기? 영농 쌓기. 영식 아니라니까. 영식인 재고. 이후부터 막 반절 들어간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기초 쌓기 딱 한 번 냈어요. 몰라. 그리고 나서 영 안 내네. 1번만 냈어요. 1번. 자, 이겁니다. 벽돌은 아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만 내서 압축강 같겠죠? 사실 이겁니다. 자, 이런 조적조의 힘의 전달 원리는 뭘로 전달한다? 압축력으로 전달한다. 압축력으로. 그러면 다른 힘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벽돌로 우리가 벽돌로 지을 수 있는 내력 구조분은요. 힘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구조분 딱 이 세 가지 밖에 없어. 벽돌로, 자, 우리가 축조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야. 벽하고, 기둥 만들 수 있고요. 벽돌 기둥. 벽돌 기둥 만들 수 있고, 기초 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벽돌로. 벽돌로 쌓을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자, 바닥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벽돌로 바닥판을 슬래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못 만들어요. 보 못 만들어. 수평부재 못 만들어. 맞죠? 그래서 이거 만든데 그러면 이 벽돌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압축 강도가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커야지 힘을 전달해주죠? 얘가 힘을 준다라는 중요 부분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커야 되죠. 반대로 흡수율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 벽돌은 흡수율이 커요? 적어요? 크잖아요. 쫙 빨아들인다니까. 시멘트는 흡수제야. 콘크리트도 흡수제. 물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겁니다. 옛날의 벽돌이 무슨 벽돌이라 했어요? 흙벽돌이잖아요. 흙을 갖다 구워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적기에서는 잘 구워야 돼요. 잘 시멘트 벽돌은 안 구워요. 잘 구워진 벽돌이어야 되는데 잘 구워진 벽돌이 무슨 벽돌이다? 소성이 잘 된 벽돌이야. 불로 굽는 것을 소성이라 해. 그래서 거기 소성이 잘 된 나오죠. 이걸 시험 낸 거야.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지금 64페이지 하고 있어. 1번. 기출 할섬 혹시나 2번 정도 하세요. 기초 쌓기는. 그런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몰라. 기미를 안 보이네. 통과. 자, 그 다음에 8번 봐요. 공간 쌓기. 자, 공간 쌓기는, 자, 종합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종합 문제 지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간 쌓기는. 공간 쌓기는, 자, 이겁니다. 벽체에다 무엇을 둔 거다?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을 두어서 쌓은 거예요. 공간을. 자, 이렇게 벽체의 사이에다, 중간에다 공간을 두어서 쌓은 거예요. 벽돌 그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벽돌 안 그릴게요. 그냥 벽만 할게요. 자, 그 벽체가 있을 때 요 사이에다 공간을 두었어요. 공간은 좋은 공간이 5에서 7cm예요.
공간은 공간을 둬서 벽을 쌓은 거. 이걸 무슨 쌓기? 공간 쌓기입니다. 그러면 공간 쌓기는 지금까지는 목적만 시험해 냈어요. 목적 가지고. 그러면 공간 쌓기의 목적은 바로 습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방습입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공간을 두고 방습이 된, 자 이거 좀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 벽돌은 흡수율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 벽돌이 제로 흡수율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흡습을 하면 안에가 공간을 안 두면요, 안에 벽지가 다 곰팡이 펴. 맞죠?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두면 이 빗물이 섬에도 내려가서 물 빼내면 이 안에 벽지는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간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점도 있다. 방음,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유리보다는 복층 유리가 좋죠? 맞죠? 이 폐학을 놨었잖아요. 중간에 공기층도 없거든. 공간이 있어요. 이 유리가. 맞죠? 일반 유리 옛날에 있던 초반에, 여러분들 초반에 있던 거죠? 70년대에 80년대에 있던 유리들 봐요. 소음 심하죠? 이 샤시가 좋잖아. 역시. 자, 그리고 방음, 소음 방지. 소음 방지를 줄여서 방음. 그리고 여름의 더위를 방지하는 뭐다? 방습. 그리고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 방한됩니다. 그런데 제발 또 방시들 다 나왔다고 오만 방시들 나오면 안 돼요. 방지는 안 됩니다. 방지는 안 돼. 진동 방지는 관계없으세요. 자, 그리고 이때 자 거기 봐요. 시방서 관련돼서 6번에 하나 해놨어. 시방서에서는 6번. 거기 자 페이지 65페이지 있죠? 6번 나오죠? 나오죠? 6번 박스 위에. 자,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땐 바깥쪽을 뭐다? 주벽체라고 안쪽을 반장 쌓기로 합니다. 꼭 체크하세요. 무슨 쪽이 주벽체다?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맞죠? 바깥 사람이 가장이죠? 맞죠? 예외도 있긴 있어요. 별도로 정한 경우에. 제 친구도 한 명이 있어요. 재미있대. 문화, 백화점 문화 있죠? 여성들이 하는 데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재미있대. 내가 왜 이걸 빨리 몰랐을까 이래대.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지만, 그러면 그건 정한 경우죠? 정하면 정한 대로 하되, 설계 도서나 시방서에서 안 정하면 무슨 쪽? 바깥쪽이 주벽체다. 명심하세요. 안쪽이 아니에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저 박스 있죠? 공간 쌓기 벽체 연결 철물 나오죠? 요거는 저겁니다. 건축 구조 기준이에요. 요거는 건축 구조 기준이에요. 건축 구조 기준. 법령이 법령.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아마 수치를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 수치를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3번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이거부터. 그래서 연결처물 교대로 배치하면 연결처물에 간의 수직 수평 간격 있죠. 그럼 이겁니다. 벽돌이 있을 때 이 아래 위에 이 간격으로 넣을 때 이게 수직 간격대죠.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직 간격 있죠? 아래 위 이 수직 간격이 간격은 자 600mm 넘을 수 없다는가? 60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이 하자가 들어가면 최대치입니다. 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때 벽에 길이가 있으니까 이 수평으로도 들어갈 거다. 수평 간격.
수평 간격은 자 900mm, 90c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수직 간격은 얼마다? 600mm, 60cm 이하. 수평 간격이 90cm, 900mm 이하로 들어가는 거면 최대치. 이하가 들어가면 최대치고 법에 이상이 들어가면 최소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최소 최대치를 나타낼 땐 뒤에 수치 뒤에 이하 이상 이런 단어가 붙으면 최소치냐. 그럼 초과 해놨죠? 초과해서는 안 된, 초과할 수 없다 했죠? 그럼 이거 이하로 하라 이 뜻입니다. 이하로 하라. 초과는 넘는 것을 초과라 하죠. 그걸 다르게 쓰면 요겁니다. 이하로 하라 이 뜻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자 66페이지 보면 아치 쌓기 그리고 10번에 창대 쌓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인방이 나오겠습니다. 인방. 인방 나오는데 자 이겁니다. 개구부. 개구부는 보통 창호를 개구부라 해요. 창이나 문을 갖다가 문 부분을 개구부라 해요. 개구부. 현재 문 있죠? 여기 창이 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개구부라 해. 개구부. 개구부가 있을 때 자, 아치 쌓기의 개념. 자, 이겁니다. 자, 밑에다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보세요. 67페이지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그림 보세요. 사진 보면 벽돌을 여기에다 옆세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창문 아래에다 벽돌을 여기 하면 이거는 무슨 쌓기다? 이게 창대 쌓기. 그 그림 나오죠? 여기 창대 쌓기. 창문 아래 벽돌을 옆세워서 쌓으면 이게 무슨 쌓기? 창대 쌓기. 창대 쌓기는 이거는 구조적 개념이 아니라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창대 쌓기는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고 구조적 측면이 되는 것이 여위예요. 입입니다. 구조적 측면이 되는 게 여위에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겁니다. 위에 부분을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가로지를 수는 없으니까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그러면 여기 쌓기가 무슨 쌓기다? 아치 쌓기입니다. 조적조의 힘의 전달 원리가 압축력으로 전달해야 돼. 압축력. 그러면 쉽게 힘 모멘트가 생기면 조적조는 붕괴돼요. 아까 있죠? 벽돌 격파 그렇게 하라 했죠? 맞죠? 벽돌은 힘 강도나 인장 강도가 약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치 쌓기 합니다. 아치 쌓기는 이겁니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했어요? 인장력.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주는 것이 아치 쌓기. 인장력,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아치 쌓기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죠. 않도록 한 구조가 아치 쌓기예요.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힘 모멘트가 생기면 인장력은 무조건 생깁니다. 힘 모멘트. 휘어지면 있죠? 휘어지는 움직임, 힘 모멘트가 생기면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이 생겨요. 처지니까. 그래서 이, 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두 번 냈어. 이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고, 그러면, 자, 아치 쌓기는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좌우 대칭형으로 써야 돼요.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이 써야 돼요. 균등이 우리가 시공해야 돼요. 이거는 좌우 대칭이 붕괴되면 바로 붕괴입니다.
간략히 보세요. 그러면 자 69페이지 봅니다. 69페이지에 거기 임박 나오죠. 그럼 원래는 계급부 상부를 무슨 쌓기로 해야 된대? 아치 쌓기, 아치 구조로 해야 된대. 그러면 아치 쌓기로 하면 공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공사기에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여우에 가로지르는 부재를 쓴 거야. 여기 임방을 쓰는 거야. 임방, 임방보를 거치는 임방. 임방은 쉽게 얘기하면 그게 길게 쓰는데 길게 공부할 필요 없으니 냈기 때문에 그거 고른 문제를 냈거든. 임방을 그때는 내주지만 지금은 죽으라고 안 내주네. 인가 누군지 모르겠죠. 임방이 나올 것 같아. 임방을 열심히 쓰면 임방은 내지만 그 다음 진행을 안 하네. 그거 내라고 해놨대요. 아니 낼 것 같아요. 앞전에 라면이 고정단 이동단 이걸 묻는 거 보니까 임방보는 고정단이 아니야. 고정지지로 보지 않고. 그러면 여기 벽돌벽이 얹어놨죠. 모르타라가 붙여놨어. 임방보의 철근을 다른 부재의 철근을 고정시켜 콘크리트 탓을 해놓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로지르는 부재를 뭐라 한다? 임방이고. 그래서 그 임방에서 3번 봐요. 3번 4번 잘 봐도 구조 선생님은 여기서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구조적 지식이 부족하고 만약에 이분이 다른 전공을 했다 그러면 1번 2번 그 수치가 장난칠 거고 아예 뻔합니다. 구조 능력이 부족하면 2번 1번 2번이에요. 근데 구조적 교수이면 3번 하면 4번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발 고정지지가 아니에요. 고정단호 설계한 게 아니에요. 고정지지는 뭐가 고정지지다? 라멘구조. 라멘구조의 보 있죠? 보가 고정지지고요. 임방보는 고정지지 아니다. 단순지지예요. 명심하세요. 임방보는 단순지지예요. 고정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하중이 작용되면 어떻게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은 어디에 배근해야 된다? 하부의 철근을 배근하는 거예요. 상부에 배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책상 벌려가 엎드려 있어봐요. 어디가 처지는지. 밑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밑에다 빤때기를 하나 대고 있죠? 나무를 딱 대고 엎드리면 안 처지겠죠? 그런데 엎드려 놓고 나무를 위에 얹어봐요. 처집니다. 맞아? 그러니까 어디 보강해야 된다? 하부에 철근 넣는 거예요. 임방보는 명심하세요. 단순지지다, 고정지지다. 고정단호 설계 안 합니다. 얘가 라멘 구조가 고정지지야. 고정단호 설계야. 그래서 앞전에는 라멘 구조에서 이걸 물었고요. 요걸 묻고 싶어 쓰는 것 같아, 느낌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자, 거기 벽돌벽체 개념이 나옵니다. 70페이지 벽돌벽체. 구조상 내력벽하고 무슨 벽? 비내력벽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 그럼 하중을 지지하지 못한 벽을 비내력벽 합니다. 그러면 3번 칸막이 벽이 바로 비내력벽. 벽돌구조에서는 벽돌구조에서는 칸막이 벽만 바로 비내력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칸막이 벽은 이게 칸막이 벽이에요. 어떤 공간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내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눌 때죠. 쓰는 게 칸막이 벽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축조할 때 올라간 벽은 칸막이 벽이 아닌 거예요. 맞죠? 칸막이 벽은 내가 뼈대를 다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 이거 공간을 좀 나누겠다. 나누기 위해서 쓰는 벽이 칸막이 벽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서 우리가 내력벽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내력벽은 시험이 이미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칸막이벽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내력벽은 이거는 법적 조건이야. 여기는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벽은 있죠. 벽은 사실상 이겁니다. 조적조에서 벽돌구조의 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벽돌집에서 벽이 안 중요하면 누가 버틸까요? 벽 다 헐어봐요. 건물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무너지겠죠? 여러분들 단독주택은 그 벽이 다 힘을 다 받아야 돼요. 벽 없으면 여러분들 지포대에 그냥 바닥으로 팍 내려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이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 안 해야 돼요?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법에서 이거는 그래서 장난이 전부 다 수치가 아니고 장난치는 거예요. 나오면 무조건 수치야. 그래서 법에서 따왔기 때문에 법에서 따온 거는 수치 장난을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치가 아니고 장난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법에서 제가 법령 기준입니다. 이런 것은 뭘 해야 된다? 수치가 시험에 냅니다. 뭐 쪼잔해도 쓸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자, 그거 보시고 그래서 그 내력벽하고 무슨 벽이 있다? 칸막이벽이. 근데 아직 칸막이벽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칸막이벽은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을 해야 된다? 9cm. 최소 기준이 9cm야. 근데 내륙벽은 봐요. 6번 봐요. 최소 두께가 얼마? 15죠. 최소 두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조적조의 내륙벽 두께 가지고 자, 그 밑에 표를 봐요. 벽체 두께 기준 내륙벽 두께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표가 두 개가 있어요. 나오죠? 근데 71페이지 표 있죠? 그거 나오죠? 그거 다 써놓으세요. 여기 12회 때 냈어요. 요것이 12회 때 냈어요. 그 수치 장난쳐가 냈어요. 12회 때. 그런데 또 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았어요. 또 됐어, 시기가.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써드릴게요. 그 두 개 표에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이에요.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이 그 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페이지 거기 봐요. 두께 기준에. 거기 건축물 높이 나오죠? 나오죠? 표에.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벽의 두께가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아직 안 냈어요. 그래서 해놔야 돼요. 공부를.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뭐 있습니까? 벽의 높이. 내력벽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층별. 1층이야 2층이야 층별 또는 층수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71페이지 거기 보면 바닥면적 60제곱미터 넘을 때잖아요. 그러면 벽으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에요. 바닥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내력벽 두께 결정 요인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몇 가지? 네 가지. 법에서. 법에서 이 네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 벽의 높이, 벽의 길이, 잘못 썼어요? 길이. 죄송해요. 길이. 벽의 길이입니다. 벽의 길이. 건축물의 높이, 벽의 길이, 층별, 층수, 그리고 내륙부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이 네 가지 요소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법에. 벽의 높이도 구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서는 몇 가지? 네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인간 내지 뭐 이렇게 길게 끌고 있는지 분명히 냅니다. 내는데 아직까지 자 12에 그 지문 한 줄 썼어. 우측표 있죠? 72. 그거 한 줄만 써가 냈으면 지금까지. 보시고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72페이지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나오죠. 요거는 앞전에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하고 5번, 6번, 아, 5번 아니다. 죄송합니다. 1번, 2번, 6번, 7번, 8번 한번 읽어두세요.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가 시방서 내용인데 벽돌면의 청소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여긴 답 만들기 없고 지문만 쓸 수 있습니다. 벽돌면의 청소는 관리적인 측면이니까 청소적인 측면 한번 읽어두시고 청소 방법은 물로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세제 세척과 산세척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위에 걸 기본으로 잡겠죠 맞죠? 위에 걸 기본으로 잡대. 그러면 세제는 2번 체크하세요. 무슨 세제 쓰라? 중성 세제를 써줘요. 중성 세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산세척은 원칙은 하면 안 돼요. 부득이 할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물 같은 걸 부수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산세척은. 산세척은 안 하면 좋지만 뭐 부득이 할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산세척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능한 마 해야 돼요. 적게 작게 해야 돼요. 범위는 작게. 그래서 2번 체크하세요. 산세척은 다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가 곤란한 장소에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거죠. 물세척이나 세제세척 가지고 안 되면 뭐다? 산세척하라. 그래서 옛날에 변기청소를 이 산으로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했죠. 아 저희 제가 나가는 학원 건물이 있는데 세제를 해도 안 되니까 앞에 분이 하도 그 전에 사람들이 농대를 펴가 청소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오신 분은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해. 변기가 들어온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석이 막 깨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없앤다고 아이고 어느 날 고무장 가고 막 이렇게 천 두르고 어디만 뭐가 이거 딱대 상 가지고 딱 가서 상 가지고 딱 배가 부식하죠. 일단 내려가면서 맞죠? 그럼 이 산이 정화조에 들어가면요 균을 다 죽여버려. 말살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배양이 안 돼요. 절대 산 청소하면 안 돼. 그래서 요또 부득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는 작게 한다 크게 한다? 작게 체크하세요. 2번. 그리고 이제 3번에 자 부득이 산을 실지할 때 있죠. 저거 체크하세요. 물축임 한 후에 해야 돼요. 체크하세요. 물축임 한 후에 몇 프로? 3%의 묽은 연산을 해야 돼요. 너무 강하면 안 된다. 몇 프로? 3%. 산이니까 3%. 몇 프로? 3%. 그리고 넘기십니다. 자, 벽돌 벽지의 균열 원인은 1번 계획 설계상하고 시공상 결합 나오죠? 이거는 관리 실무에만 냈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내더라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벽돌 벽의 균열 방지 대책이겠죠? 벽돌 벽의 균열 방지 대책이겠죠? 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 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한 번 정도는 아마 수업해 줄 겁니다. 다 낸 것 같아 느낌이. 벽돌벽에서. 그래서 작년에 콘크리트에 가서 낸 거예요. 콘크리트. 자 그리고 넘겨서 자 블록구조 77페이지. 자 블록구조는 다 볼 필요 없고요. 올해 대비해서 좀 어려울 걸 대비해서 약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79페이지 4번에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 이건 공부해야 돼요. 이 부분하고
근데 5번 병량의 개념 정도 말만 되고 5번 하고 79페이지 그리고 넘겨보시면 80페이지 6번에 테두리 보이죠? 이거는 3번 냈어요. 3번 기출했는데 3번 기출 내가 체크하란 말 안 했어요. 3번 기출했는데 올해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은 해줘요. 테두리 보호가 뭔지는. 그리고 81페이지 8번에 철근 보강법 요거 해야 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인방볼록쌓기를 해놨어요. 인방볼록쌓기 요것이 시방서 내용을 갖다 놨어요. 시방서 내용. 자 그래서 이 네 분야를 간략히 하세요. 네 분야를 하시는데 자 오늘 딱 하나만 해드릴게요. 79페이지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 주의사항 자 1번에 살 두께가 두꺼운 쪽이 어떻게?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체크하세요. 위로 살 두께가 두꺼운 쪽이 어디로 간다? 위로 자 이겁니다. 살 두께가 두꺼운 게 위로 가야 돼요. 사람도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워요. 발목이 두꺼워요. 허벅지가 두껍죠. 살이 허벅지 많이 달렸죠. 그보다 엉덩이가 조금 더 많이 달렸죠. 위로 갈수록 살 두께가 두꺼운 쪽 위로 가야 돼요. 그럼 구멍 작은 게 위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에 모르타를 얹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 내가 요새 농담 안 해요. 아, 여기 출제하는, 아, 이 분야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는. 현재 우리 시험 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는 그냥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 기초적으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낼 건가, 아니면 다른 데 출제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 농담했더니 그걸 진짜 농담을 시험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농담 안 해. 이제 위로 가는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접착용 모르타를 얹어야 되죠. 엉기에서 살뚝에 두꺼운 쪽 위로 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말만 돼? 위로 아래로?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살을 보세요. 맞아? 살을 봐요. 살이 두꺼운 쪽 허벅지가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 발목 한번 잡아보고 와 내 발목도 살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비정상. 그 다음에 2번은 출제했어요. 자 이건 모르타르 강도하고 블록 강도가 있을 때 누가 커야 된다 항상. 아까 벽돌도 했죠. 누가 커야 된다? 모르타르 그겁니다. 그건 출제했고 3번 출제 안 했어요. 블록은 벽돌 달리 모르타르 접착부만 물축임해요. 수축균 이유가 수축균열 방지입니다. 자 블록은 공동부가 있거든요. 블록 아 왜 그림이 잘 안 그리지나. 블록은 보면 이렇게 무슨 부가 있다? 공동부 구멍이 있거든. 구멍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살 두께가 셀 두께 영어로 셀이고 우리나라 살 쌀 아니야? 저분이 쌀하고 살이 잘 안 됐죠? 누구? 대통령 중에 한 분 계셨잖아. 구멍이 세 개 있는 분이죠? 영삼 맞죠? 자 그래서 맞아. 그러면 이때 그래서 이 살 두께가 다르거든. 그러면 얇은 곳이 먼저 건조돼요? 두꺼운 데가 먼저 건조돼요? 얇은 곳이 나중에 크랙 생겨요.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 물축임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봐요.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 안 합니다. 아예. 이제 낼 때 됐으니까 정확히 써놔야죠. 올해는 잘 봐요. 자 그리고
자, 4번 줄눈은 신밀하게 통줄눈을 피하고 막힌 줄눈입니다. 그럼 통줄눈은 뭐만 보강 볼록주만 통줄눈을 시공합니다. 시공 용이죠. 자, 그래서 좌측 그림 봐요. 좌측에 좌측 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측 그림을 보세요. 거기 보면 세로 줄눈 일직선 빡빡 꺼져 있죠. 통줄눈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철근이 여기 보강돼. 여기. 철근이 여기 보강되기 때문에, 여기 보강돼. 여기다 그라우트 채워 넣는 거야. 그라우트를,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채워 넣는 거야. 그라우트 합니다. 여기 채워 넣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줄은? 통줄눈이에요. 아, 막힌 줄로 하면 다음에 블록을 들어가 끼워 넣어야 돼. 힘들어서 공사 못 해요.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무슨 줄로 한다? 통줄. 근데 왜얜 통줄? 여만 철, 가로도 철근 넣거든요. 철근이 힘을 받아주니까. 무슨 말이지? 철근이 보강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줄로 한다? 통줄눈.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자, 명심하고. 얘만 통줄로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줄로? 벽돌이든 블록이든 돌이든 전부 다 막힌 줄눈이야. 그러면 유일하게 통줄눈 하는 놈은 누구? 보강 볼록조. 명심하세요. 보강불록 좀 통줄로 갑니다. 아까 타일 이런 것만 통줄로 가요. 아무거나 통줄로 안 갑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일일 쌓기 높이 여기 15일 때낸 거예요. 요거 높이 가지고 매다 장난친 거예요. 여기 시방서 규정이거든. 그래서 요거 매다 장난쳐서 냈고. 그다음에 7번 봐. 철근을 넣은 빈 속에 모르타 콘크리트 사춤, 영어로는 그라우트겠죠? 사춤은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 해요. 빈 공간이나 틈새를 채우는 것을 뭐라 한다? 사춤, 영어로는 아까 그라우트야. 채워넣는 거에다가. 자, 그리고 사춤은 볼록 몇 켜마다 3켜 정도 쌓을 때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도라고. 이때 볼록 인면에서 몇 센치 하단에 5cm 밑에더라. 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철근이 있는데 채울 때 이렇게 채워주자는 거죠. 여기에서 5cm 밑에서 채워라. 여기까지 채워라 이겁니다. 다음에 채울 때 요것도. 그러면 여기는 이미 이 그라우트 모르타 콘크리트 굳었어요. 응결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응결은 물을 섞고는 1시간부터 응결이 되거든요. 1시간부터. 근데 얘는 작업을 다 위에 쌓다 보면 얘는 다 굳어버려. 응결이 되고 있는데 갖다 보면 여기 줄눈이 생겨. 조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럼 조인트를 블록 속에 두게 해서 5cm 아래 둬야 돼? 블록 윗면에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9번 잘 봐요. 보강볼록조와 라멘 구조와 접하는 부분은 항상 꼭 체크. 보강볼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누가 먼저다? 보강볼록조가 먼저예요. 그리고 라멘 구조가 뒤에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강볼록조의 철근을 라멘 구조에다 뭐 해야 된다? 정착시켜야 돼. 고정시켜야 돼. 그래서 무슨 구조가 먼저다? 보강볼록조 먼저예요. 그리고 라멘 구조. 명심하세요. 보강이 먼저고 다음에 뭐다? 라멘 구조로 가야 돼요. 잘 봐두십시오. 그거 기억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상세한 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그려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블록조는 제일 중요한 거한거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94페이지. 철골 구조부터 우리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오실 분들은 거기 철골 구조 4장이죠? 4장하고 5장하고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안 하고 오시겠지만 혹시나 하고 오실 분들은 진도를 고까지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